오늘 낮 1시 40분쯤 사하구의 한 요양병원 옥상에서 건설업체 현장 소장 54살 A씨가 미납된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라며 플래카드를 내걸고 병원 측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옥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버티다 결국 경찰 설득으로 2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증축 공사비 42억 원 중 15억 원 가량을 받지 못했고 병원 측에 항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